왜? 대상 뭐야? 아, 아. 그거 연예인이야. 아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야. 깜짝아. 은희? 은희나 봐. 내 남친이었으면 진짜 행복할 거야. 식탐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남친도. 오늘 쌤밖에 없어요. 진짜 싫어해. 아니 제 수업 시간은 저렇게 다정 나감을 하잖아. 수업 외에는 어떤지 알아? 굉장히 공적으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공적으로 거리를 둬 제가. 내가? 그래. 너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너 나쁜 아이. 사람을 올려놓고 자 봅시다. 12강 1번. 자 이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일단 보세요. 쿼터라는 게 할당량이거든. 샘플이라는 게 이제 명사로는 표본 뭐 샘플 이렇게 있고 동사로는 뭐겠니 그러면 표본을 추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샘플링이 되면 표본 추출이라는 이제 명사가 되는 것이고 할당량 표본 추출은 기법인데 where by는 그냥 where인데 by가 붙어서 뭐 그 뭐 선행사에 의해서 정도를 해석한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관계 부사랑 동일하다. 뒷문장 완전하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기법에 의해서 연구원은 샘플을 선택하는데 이 샘플은 반영합니다. 바로 구성을. 이 구성이란 요게 또 오브 이하가 예를 수식해요. 오브 이하가. 그러니까 더 폭넓은 인구. 사람 수를 할까? 더 폭넓은 사람의 사람 수의 구성을 반영하는 샘플을 선택하는데 숫자의 관점에서 말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총 이제 5,000명이라 일단 칩시다. 그 넘을 텐데 5천만 명, 5천만 명이라 치고 여기서 남녀가 있죠, 그죠? 내가 이런 걸 좀 이게 통계를 내고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 대한민국 국민 남녀에게 있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도움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쓰레기다, 뭐 이런 것들 남녀 차이를 물어보고 싶어. 그냥 대량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직 남성이 좀 더 많죠. 그죠? 지금 이제 뭐 조만간 역전이 되긴 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몇몇 우리 사람들은 요 지금 당장은 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때를 노리셔야 돼요. 결혼을 하기 위해선 지금은 아직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좀 더 목소리가 셉니다. 여자 숫자가 적어서. 하지만 여기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세대가 넘어가면서 정해라 세대가 넘어가면서 여자 숫자가 많아지면 남자가 적어지죠. 여자들이 남자 갖고 이제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때 아니고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망이 없다. 그때는 하자 60대 될 거예요. 근데 노인전 가서 잘 해보시고. 자 어쨌든 5천만 명이 있는데 이제 남자가 지금은 3천만 명이라 칩시다. 여자는 2천만 명이라 치고 그래서 남녀 사이에 게임에 대한 인식을 내가 통계 수치를 내고 조사를 설문조사 해보고 싶어. 근데 5천만 명을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일단 설정해요? 바로 5천만 명을 다 할 수 없으니 모집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모집단. 모집단이 밑에 나와요. 영어 표현을. 모집단이 뭐냐면 동일한 성질을 가진 그 대상자를 임으로 모은 거. 그걸 이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수학을 내가 왜 알고 있지? 이거를? 상식이니까. 모집단을 설정하는데 내가 조사할 수 있는 숫자 한 500명 정도의 모집단을 내가 총 이제 모을 건데 그럼 이제 500명을 골라서 이 중에 물어보자. 근데 이제 공평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녀의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남자 자 공평하게 남자 250명 여자 250명을 물어보도록 하자. 요 설문조사나 통계는 맞니 틀리니?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요? 전체 인구가 3대 2. 그렇지. 그 비율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야. 할당량을 지켜서 표본 추출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남자 몇 명? 300명, 여자 200명. 요걸 신경 쓰면서 잘 표본 추출하는 게 바로 할당량 표본 추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래서 요걸 이해한 채로 다시 첫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자고. 그게 이해되나 보세요. 자. 할당량 표본 추출. 다시 병신 같듯이. 왜 말을 해봐 어려워. 할당량. 제가 병신인 걸로. 자, 할당량 표본 추출은 기법인데, 끝까지 안 돼. 이 기법에 의해서, 이 기법을 통해서 연구원은 샘플을 선택합니다. 표본을. 근데 이 표본은 그 구성을 반영하는데, 바로
더 넓은 인구 5천만 명을 반영하는 5천만 명이 구성 5천만 명이나 더 넓은 인구를 구성하는 이 인구의 구성을 반영하는 표본 500명을 선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바로 숫자의 관점에서 잘 맞춰서 선출한다. 이게 바로 할당량 표본 지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뒤에는 똑같이 풀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만약에 한 연구원이 원한다면 바로 연구하기를 gender differences 성별 차이점을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하고 어디에서의 차이점이냐면 first year 1학년을 말하고요. undergraduate 뜻이 뭐라고 했지 이거? 대학생. 그렇지. 대학생 대학생. 좀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 그런다고? 학부생이라고.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면 전부 다 나도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생이라 부를 줄 알았는데 좀 학부생이라 부르더라고. 학부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부생이라고 하고. 야 중예라 졸업생은 뭐지 그러면 대학원 그러니까 졸업한 대학원생은 영어로 after graduate 대학원생은 after graduate예요. 그래서 대학 근데 심리학과 1학년 대학생입니다. 심리학과 1학년 대학생 사이에서의 성별 차이를 조사해 보기 원한다면 그리고 if의 문장 안 끝났어요. 조사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the wider population 더 그러니까 더 넓은 인구수 더 큰 인구가 60대 40%의 여기 PP입니다. 60대 40%의 split 분리된 이래요. 분리된 나뉘어진 여성 대 여기 여성이 좀 더 많네 그죠? 여성이 60이에요. 우리와 달리 60대 40%로 나뉘어진 여성 대 남성을 컴프라이즈가 구성하다라는 동사예요. 구성하고 있다면 요걸 해보고 싶은데 나뉘어진 비율이 60대 40이라면 그렇다면 그 샘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BPP니까는 구성이 돼야만 됩니다. 이 똑같은 레이시오 A to B는 A 대 B의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여성 대 남성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처음에 예시로 왜 설명했다 그 얘기를 이제 풀어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똑같은 구성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했고 그 뒤에 관계를 보시면 요게 샘플 파퓰레이션이 표본 모집단이 됩니다. 파퓰레이션이 통계에서 모집단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말하자면 100명의 참가자로 이루어진 표본 모집단에서는 그 샘플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퍼센티지 맞춰서 포함할 것인데 60명의 여성과 40명의 남성을 포함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가 들어가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자, 이러한 할당량 시스템은 또한 사용될 수가 있는데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예를 들자면 지금 성별로 했지만 나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닉 뭐라 그랬죠? 에스닉 민족의 민족적인 배경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도 다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요 뒤에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요 지문의 주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요 지문의 주제는 표본 할당량의 정의 및 한계점까지 같이 포함해요. 요 뒤에 한계점이 나오기 때문에 요 마지막 중간 이하 부분에 자 모든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할당량 표본 추출도 does 강조해요. 정말로 또한 진짜로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의 drawback 뭐예요?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점이란 뭐냐? 이 뒤에 나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그 할당량 기법이라는 것은 time consuming 뜻이 뭐죠? time consuming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시간을 소모하느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고 왜냐면 다 퍼센테이지 맞춰서 숫자에 맞게끔 물어봐야 되고 조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딴 것보다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자 그걸 행하는 연구원은 여전히 뭐 할 필요가 있냐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서브그룹이라는 건 서브가 뭐랄지 여러분 언더예요 언더 그치 하위 그룹이래 하위 집단이라고 하위 집단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남녀로 구분한다고 쳤을 때 요 모집단 내에 해당하는 남 요 모집단 내에 해당하는 여 이거 이제 하위 구조 하위 집단으로 잡은 거예요. 밑에 들어가는 하위 집단 이 하위 집단이란 바로 그 샘플을 구성하는 하위 집단이 정확히 어떻게 선택되는지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선택이 돼야 되느냐. 뭐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바로 what if는 뜻이 뭐였죠 여러분? 뭐뭐라면 어쩌지?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 주어가 동사라면 어쩌지? 이런 얘기예요. 누가 뭐하다면 즉 선택되는 그 사람들이 너 지금 좀 예를 좀 해볼까?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민족의 어떤 차이, 인종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흑인들한테 뭐를 좀 같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얘네가 그런 선택된 흑인들이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얘는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가 자체 안 했는데 도대체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노 쪽, 이 자체가 의견이 싫다라는 쪽으로 분류할 것인가. 기준이 필요하지. 그지? 그거 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추가 설명하자면, how might this? 이렇게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대표성이 돼요. 바로 샘플의 대표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뭐. 거부한 애는 다 빼버리고 하겠다고 의사를 내비치는만 집단을 뽑아서 구성한 그 샘플이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의구심이 들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제는 뭐다? 바로 할당량 표본 추출. 이게 할당량 표본 추출의 정의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점이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하나 더 할 수 있죠?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자, 요거 해볼까요? 3번. 요거. 3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나요, 여러분? 네. 하고 있나요? 오케이. 자, 3번 봅시다,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의 얘기. 선생님과 이제 학생들 사이에. 여기 정말 10분 공감하는 내용인데, 자 일단 이게 주어예요. 그 양 자체, 거리의 양, 거리의 크기라 봐도 되네. 누구 사이에서?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당사자의 학생들 사이에서의 거리의 크기, 이렇게 돼요.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perceive 인지되거나 혹은 실제적인 barriers, 뭐죠 이거? 장벽, 장애물. 요 두 가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의사소통에.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뒤에 예시를 볼까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stay, 자, securely, 안전하게, 뭐, 멀찌감치 이런 얘기예요. 확실히, 편히, 안전하게, 편하게, 편히 앉아있는 상태로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어디 뒤에? 바로 그들 선생님 책상에 barricade, 요것도 방어막, barricade라고도 하죠, 그죠? 장애물, 이렇게 되고, 책상 장애물 뒤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런 얘기야. 학생이 왔어. 그러면, 그래. 이렇게 얘기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책상 뒤에 이렇게. 물리적 공간이 있는. 자, 그러한 선생님들은 자동적으로라는 얘기는 뭐라고 항상 사람에게 쓰면 이건? 뭐라고? 자동적으로라는 얘기는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바운더리, 경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경계란 막는 역할을 하는데 효과적인 인터퍼스널 사람 간의 접촉을 막아주고 막게 되고요. 테리토리의 뜻이 뭐지? 이건 그렇지. 테리토리가 영토죠. 영토가 있다는 어떤 느낌을 주게 돼요. 아, 영역이 있구나 선생님이.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바로 그 투더룸, 그 학생이 찾아간 그 공간, 뭐 교무실 정도가 되겠죠? 교무실이란 공간에 혹은 교실이란 공간에, 교실로 봐도 되겠다. 그 공간, 어쨌든 선생님 같이 있는 공간에 영토가 존재한 느낌, 한다는 느낌을 주게 돼요. 난 좀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교무실에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쟤 뭐함? 전 좀 필요한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요 두 개가 반대가 돼요. 얘는 지금 뭔가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proximity, 근접함이라는 얘기거든. 근접성의 사용은, 그래서 반면에, 그러나 근접성의 사용이라는 것은 강력한, 대단한, 요것도 behavior인데 요게 이제 영국 영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강력한 행동상의 행동을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접성을 잘 이용하면. 자, 그 다음 보시면 firm이란 게 여러분 형용사로 단호한이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뜻이 뭐지? firm? 명사로? 회사. 회사, 그렇지. 자, 여기서 단호한이에요. 단호한 reminder, 주의와 환기와 그리고 단호한 경고가 are best, 가장 잘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최고로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요거 뒤에는 지금 요거는 얘네 주어 상태에 대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수행될 때 이런 얘기, 행해질 때. 어떻게 행해지냐? 행해지는 상태를 설명, 행해지는 이 동작을 설명하기 때문에 부사가 필요해요. PP는 지금 동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떻게 private를 뭐죠 이건? 사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행해질 때 단호한 주의나 경고가 잘 최고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앞에 이렇게 행해진 내용을 맞고 그것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행해지면 줄여주는데 당황스러움을 줄여주게 되고 그 학생에게 당황스러움과 그 학생에게 위협을 줄여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해. 주의를 줘야 돼. 근데 여기 애들 다 있는 데서 승원이한테 야 병신아 양면공학이가 그렇지 병신 새끼야 하면서 막 뭐라 막 해. 애를 막 자존심을 깎아버려. 그러니까 이건 효과가 오히려 없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얘기하게 돼? 당황
양념과 좋아하네? 이상하네. 정말요. 당황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교실이든 아니면 교무실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선생님하고 밀접한 공간에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성환아 그래도 이건 너 너무 병신 같지 않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요거는 너 기분 나쁜가? 너 기분 나쁜가? 어, 내 생각에 너는 내 생각에 너는 그냥 7층에서 뛰어내려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죠? 사적으로 말하는 거 이러면 이제 당황스러움이나 뭔가 위협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좋다 이게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조용하세요. 자, 그리고 미니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요거예요. 연극영화라서 SE가 된 거예요. 또한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스펙테이를 구경꾼 효과를 구경꾼 효과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겠지 뭐 저건 내 일이 아님 그 자기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거 그러한 구경꾼 효과를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 보스톱 위치 보세요. 데미 틀린 이유는 지금 주어 동사가 있는데 콤마만으로 이룰 수 없어서 위치로 받은 거예요. 위치는 앞에 있는 내용 두 개를 다 받는 것이고 어떤 거? 앞에 있는 거 뭔가 당황이나 이것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구경꾼 효과도 줄여주는 것은 이것은 둘 다 fuel 원래 연료를 주던데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 둘 다 저항이나 카운터택 반격을 부추기다 정도로 볼까 나쁜 단어니까 저항이나 반격 얘는 이렇게 되겠다. 얘는 앞에 있는 구경꾼 효과를 받아야 돼, 그죠? 구경꾼 효과. 이 구경꾼 효과는 바로 저항이나 반격을 부추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경고를 할 게 있거든, 주의를 줄 게 있거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해라. 대놓고 애한테 뭐라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getting down 뭔가 낮추는 것인데 학생의 눈높이로 낮추는 것은 근데 뭐 하는 게 아니라 power over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당사자 학생을 위협적인 방식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로 맞추는 것은 이게 동명사 주어가 되고 동사가 이렇게 돼요.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배려나 심사숙고의 모범을 보이게 되고요. 인바이트가 초대하다니까 데려오다니까 이끌다 이렇게 돼요. 이리로 데려가는 거. 또한 이끌게 돼요. 그 학생으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어떻게? 똑같이 동등하게 respectfully 외웠죠. 뭐라 그랬지 이거? respectful. respect 존경하는 자세가 가득하기 때문에 공손한 예의 발언이라는 뜻이라고. 똑같이 동등하게 공손한 방식으로 학생이 반응하도록 해줍니다. 선생님이 잘 대우해주면 학생도 예의 있게 잘 반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respective는 전혀 다른 단어로 그랬죠. 뭐지 이건? 각각의 개별적인 respectable은 뭐였지? 존경할 만한. 여기서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렵게 틀리고. 자, 그 다음 역접이 일어나네. 자, 그러나 혹은 반면에 unless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 만약 주어가 동사하지 않으면 자체가 부정이라서 is은 안 된다. 자, 만약에 그 교실이 organized 마찬가지 z에 원래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in such a way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 방식이란 as to가 이게 투부정사의 형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로 허락하는 방식인데 선생님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학생의 access 개별적인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개별적인 학생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학생과 선생님 간에 뭔가가 베리케이트도 많고 사적으로 이야기할 공간도 없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면으로 unless가 묶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이러한 상황은 will be problematic,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result to 보세요 여러분. 뜻이 뭐지? result to 동의어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result to 중요한 거 이 to가 전치사라는 게 중요해요. 왜? 자기의 해석이 존재하거든? 뭐뭐에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의어는 마찬가지로 다 to가 전치사입니다. turn to가 있고 look to가 있어요. 전부 다 뭐뭐에 의존하다로 이 to는 전치사다. 따라서 뒤에 ing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선생님이 뭘 의지하게 한다? 바로 public scolding은 뭐겠니 그럼 이건? scolding이 뭐예요? scold가 이게? 꾸짖다. 그죠? 여러 사람 앞에서 대놓고 꾸짖는 거를 하게끔 대놓고 꾸짖는 거에 의존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지문의 주제는 뭐다? 지문의 주제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는 뭔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그 교실이나 방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 고생 많았고, 단어 여러분 많으니까 미리 외우세요, 오늘부터. 단어만 특징이요. 응? 단어만 특징이요. 나머진 과제표 있어. 과제표를 설명 줄게. 아, 이거. 지겨워. 아, 이거. 없어요? 오늘 단어가 많아서 뺐어. 단어가 다섯 페이지. 쌤, 저도 아니죠? 하나만요. 찍어놔야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볼게요. 저 찍으면 돼요. 잡았어. 살짝 자전거 새끼. 지금 자전거 뚜껑을 박는데 피하네요. 결과